미 공군이 근접 지원기인 A-10 Thunderbolt 2에서 신형 접속탄을 시험 평가했다며 관련 사진과 영상을 2022년 9월 21일 공개를 했습니다. 이에 따르면 미 공군 제53 시험 평가 전대의 제422 시험 평가 비행대 소속의 A-10 Thunderbolt 2 근접 지원 항공기는 네바다 시험 훈련장에서 2022년 9월 13일에서부터 14일에 걸쳐서 새로 개발이 된 CBU-87과 CBU-103 집속탄의 시험을 실시했다고 합니다. 시험 평가는 다양한 상황을 설정을 해서 지상의 기갑 표적에 대한 자탄의 분산도와 패턴 및 효과를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. CBU-87과 CBU-103 자체는 신형 무기가 아니므로 이번 시험은 집속탄의 정확도를 향상을 시킨 개량형으로 추정이 됩니다. 미 공군이 공개를 한 CBU-87은 원래 1986년도에 전력화가 되었고 이를 개량을 해서 정확도를 향상을 시킨 후에 2001년도에 전력화한 모델이 CBU-103입니다. 현재는 CBU-87B와 CBU-103B가 운용이 되고 있는데 미 공군이 신형이라고 밝혔으므로 CBU-87C와 CBU-103C가 개발이 된 듯합니다. 이 중 CBU-103은 일반 목적 확산탄인 CBU-87의 후미에 그 바람의 세기를 이제 수정을 할 수 있는 테일 키트를 부착을 해서 지상 표적에 보다 정확하게 자탄을 명중시킬 수 있습니다. 풍향 수정탄이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. 총 202개의 BLU-97B라고 부르는 자탄이 들어있으며 이 자탄은 노란색의 원통형 모양의 길이는 20cm이고 직경은 6cm입니다. 살상 반경은 9m 정도가 됩니다. 따라서 그 CBU-103B는 지상 표적의 크기에 따라서 최소 그 20x20 크기의 사각형 또는 최대 120m x240m의 그 직사각형의 크기까지 지상 표적을 제압할 수 있는 범위를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. 2001년도 아프가니스탄에서 처음 사용이 되었고 구형인 CBU-87 같은 경우에는 그 사막의 폭풍 작전에서 총 그 1,035발이 사용이 되었는데 자탄인 BLU-97의 그 불발탄이 5% 이상 발생을 하면서 전쟁 후에 이로 인한 민간인 피해가 상당히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. 이 기사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미 공군이 이 신형 CBU-87과 CBU-103의 시험 평가를 전투기나 폭격기가 아닌 근접 지원기인 A-10 Thunderbolt 2로 실시를 했다는 점과 주한미 공군도 A-10을 운용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. 신형 CBU-87, 다음에 CBU-103 집속탄을 적의 기갑 전력에 대해 사용을 하겠다는 의도를 명백히 밝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. 주한미 공군에도 전력화가 된다면 지금도 대단한 화력을 갖고 있는 A-10의 펀치력이 더 강해지면서 우리의 주적인 북한의 기갑 전력에 상당한 피해를 강요할 수 있을 듯합니다. 미 공군이 공개한 영상을 이제 원음을 살렸고 이제 뒤에 그 영상이 나올 텐데 볼륨을 줄여서 보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. 영상 감상하시고 이번 편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